할렐루야. 호렛산 기도회 30일 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광인남교회, 북교회, 동탄강림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받은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누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세상에서 제일 많은 힘으로 유혹해도
자리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돌려보냅니다.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보호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잃은 양처럼 딴 길로 헤매다가 얼마나 어려움과 곤고함과 고통을 당하는 저희들의 삶, 주의 말씀이 들려옴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잘못, 저희들의 모든 죄의 모습들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아무리 파고가 높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동행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광림의 재단을 특별히 은혜 가운데 호렙산 기도회를 열게 하여 주시고 지난 30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일같이 아버지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 안에 은혜가 충만함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디 이루어온 기도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된 줄 믿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이 나라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나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안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아버지 문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나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성들의 마음을 불안하지 않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경제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소외당하고 고독한 자 외로운 자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넘치도록 공평등하게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땅 위에 이 나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도 안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과 분열의 모습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와 단합된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화도 건강한 문화 되게 하여 주시며 음란한 문화들 아버지 죄된 문화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육도 아버지 백년대계로서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육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140년 전에 이 어두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이 땅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버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나라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복음의 귀한 역사가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의 만방에 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는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이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방과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한국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이 온전히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특별하게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지난 70년의 세월 동안 영광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 땅끝까지로 복음에 증인된 사명 감당하라고 하는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가 아버지와 대단히 활활 타오르는 주의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단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며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역사가 이 제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많은 기관과 부서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이여 기관마다 부서보다 부흥하고 성장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남녀 선교회와 실업인 선교회와 그 밖의 선교회들 외에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서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한 자리에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증거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속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국내외 선교지쯤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국내 선교지마다 하나님이여 복음의 역사가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우신 주의 종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 있는 우리 광림의 매회 선교제들 센터들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사 해암이나 상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적 사명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참비아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귀한 요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학교에 공부하는 당신의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의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귀한 당신의 아들들 위해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참비아 땅에 저 아프리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키워내는 귀한 요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숙사동과 더불어 교사동을 짓고자 하오니 가정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신축되어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종으로 귀한 곳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도 재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정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처럼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재건되고 신축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저 땅에 역사하는 놀라운 전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위에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성별된 가정 되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입에서 열 때마다 찬송과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복된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별되고 성별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양육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모든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의인의 가정들 우리의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이른 새벽에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심령을 가진 자 있습니까? 답답하고 컬컬한 심령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육체 질병을 가지고 아파서 견딜 수 없어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올라온 이들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말씀하시면 뭐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말씀하시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주의 음성 들려주셔서 온전케 되고 아버지 깨끗게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 위에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되 옥토 같은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과 영상을 통하여 오래 불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에 가리듯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에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하루 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밤이 되이니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12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북교회와 동탄의 성전, 이 호렙에 올라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우리 함께 말씀을 피고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도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한 자를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새로운 소식을 듣는데 그 많은 소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소식이 어떤 소식일까요? 어제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많은 분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시고, 또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 자연재해에 관한 소식들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 있다고 한다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 날이 지난 후에도 가족도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가족도 없이, 돌보아주는 사람도 없이 그저 쓸쓸히 홀로의 생을 마친 모습들, 이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돌아가신 지 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것도 시신이 부패되어 악취난다고 하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나 출동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죽음의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고독사라고 얘기하지요. 혼자 살다가 혼자 쓸쓸히 죽어가는 이런 고독사의 모습이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가 무려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뿐 아니라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혼자 사는 인구가 약 35% 내지 40%에 가까이 육박할 거랍니다. 데이스 리스몬이라고 쓴 고독한 군중이라는 책을 보면 우리의 사회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이렇게 발전되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 발전된 모습이 좀 슬픈 겁니다. 예전에는 전통지향성의 사회구조에서 이제는 내부지향형의 사회구조가 되고, 내부지향형의 사회구조가 외부지향형의 사회구조가 될 것이랍니다. 지금 가만히 보십시오. 철저하게 외부지향적인 사회 모습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래 집단이나 친구 집단의 영향을 받아서 비슷비슷하게 외향적인 삶을 지향하지만 우리 내면의 삶은 한없이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보게 됩니다.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오지만 집의 문을 들으면 아무도 없는 컴컴한 집의 모습들, 홀로 된 모습들, 고독한 모습들, 그러기에 쓸쓸하기가 그지없는 삶의 모습들, 그냥 지쳐서 소파에 누워 자는 삶의 모습들. 그런데 오늘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삶을 경험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너희가 각각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곤고함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요, 저분이 저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하셨던 저 메시아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 당시에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 박해가 시작이 되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들이 동요한 것이 왜 그럴까요? 롤로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아를 이어받은 현대인의 책이라는 줄 보면 현대인에 있어서의 특징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는 공허감의 현대인들, 텅 빈 감정, 살아있는데 어떤 일을 긍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모습들,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함이 있어서 외부의 환경이든 내면의 환경이든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허감들, 현대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공허하지요. 열심히 땀 흘려 밖에 나가서 일하지만 빈손이 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 애쓰고 노력하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의 모습들, 그러기에 공허한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고독감입니다. 다른 단어로 표현하자면 소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보다 더 내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외톨이가 되어 있는 느낌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안감의 시대. 불안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불안한 요소를 외적으로 찾고 있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불안의 요소는 내면에 있습니다. 내 안에 강인한 힘이 사라지고 내 마음에 자신감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될 때에 내 삶 속에 불안의 모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걸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보지만은 그러나 감추지 않는 우리의 삶의 존재에 대한 불안한 모습들. 그렇기에 인간은 어떻게 보면 고독한 존재로서의 삶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도 그것을 아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해와 핍박을 받으며 예수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며 그러자 점점점 사람들이 동요하며 심지어 사람들이 동요하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기도 하고 내가 따라가는 길이 참된 길일까 불안하기도 하고 동요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고독함과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공허함, 고독함, 외로움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이 찾아오고 이것이 심화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관계성이 파괴되고 더 나아가 내 안에 평안을 잊어버리고 늘 불안에 의하여 시달려 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 어떻게 넘어섰을까요? 오늘 여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여 내 삶 속에 참된 기쁨과 더불어 저 불안과 염려와 고독을 넘어서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깊은 배신감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믿었던 사람이 떠나가는 경우일 겁니다.
더구나 삶의 여정에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역시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세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인간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일 겁니다. 인간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간은 사랑하되 인간을 믿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사랑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은 신뢰의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때문에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가만히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 때문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정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자, 신뢰할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상처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보다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여론이 악화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한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그게 바로 3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각기로 떠지고 나와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믿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고 있지만 예수님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됨을, 고독을 극복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혼자 계실 때마다 또 이 땅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칭찬할 때에도 무리를 떠나 한적한 곳에 가셔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거룩한 습관을 따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홀로 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고독이나 외로움이나 사람의 떠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각자들 또 신앙의 선배들 보십시오. 저들이 홀로 되었을 때에 저들은 더 광야에 나가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의 경험, 하나님과의 함께됨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결코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것들이 다 나를 떠나고 사람을 나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늘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홀로 된 것을 외롭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고독을 피하고 싶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에 대한 처망으로 의미 없는 대상으로 찾아가 거기에 몰입하게 하지요. 술을 찾기도 하고 마약을 찾기도 하고 도박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요즘 같으면 뭐에 몰두할까요? 핸드폰 아닐까요? 가만히 보면 길거리를 가더라도 차에 타더라도 다 아래다 내려봅니다. 다 손에다 핸드폰 짚고 심지어 길을 가더라도 요즘에 참 위험합니다. 헤드폰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귀로 이어폰까지 끼고 다니니 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자기에만 집중하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몰입의 시대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가만히 보십시오.
핸드폰 옆에 꼭 옆에 놓고 자잖아요. 부모가 부르는 소리는 못 들어도 핸드폰 벨 소리는 기가 막히게 들어요. 몰입의 시대, 아니 중독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몰입해야 돼요. 고독함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들의 실존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홀로 있는 시간,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늘의 평화를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홀로 있음에 처한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평화를 누리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 안에서의 평화. 여러분, 고독한 자에게 누리는 주시는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저 바다를 건너갔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예수님의 제자들, 갑자기 일어난 풍랑으로 인하여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예수님은 저 고물에서 태평하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거대한 광풍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앞에서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꾸짖으시며 마가복음 4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마가복음 4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가 우리 예수님을 신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거센 바람과 파도, 풍랑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바다와 풍랑 속에서 예수님이 누리셨던 평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애워싸는 바람과 파도가, 그 바람과 파도가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잔잔케 하시고 고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다고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 하는 것은 그냥 평안이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 평화, 이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세상의 파도가 바람이 바람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끝내 저 거센 파도를 넘어서서 소원의 안구로 인도함 받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 소원의 안구로 인도함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함에서의 승리는 결국 삶의 모든 환난에서와 어려움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릴 것을 가르친 예수님, 이 반대의 평화의 반대 상황을 가정하여 또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난이라는 겁니다. 평안의 반대만 환란이지요. 환란을 어떻게 이겼느냐, 어떻게 넘어서야 되느냐.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돌리시스라고 단어인데 억누르는 것, 압박하다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유형의 압박들, 고통들, 걱정거리들, 염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예요? 환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억누르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진정으로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걱정과 염려를 처치하는 성경적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억누르는 것,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것,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도 거둬가고 하나님의 임재도 경험하지 없는 우리의 삶의 환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란이 너희의 삶 속에 짓누리고 너희 안에 평안을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가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없는 그 삶,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단순한 기도로 다루기 힘든 상황, 뭘 하라고요? 간구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우리를 짓누르는 이 환란 대신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 하나님의 평화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리의 삶 속에 외로움과 고독과 그로 인하여 내 삶 속에 환란의 문제를 그냥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 단순한 간구는 기도, 단순한 아뢰는 기도이지만 길을 넘어서서 간청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시는 평안,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환란을 넘어서서 우리의 문제를 통하여 해결됨과 더불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바람이지.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어떻게 나무가 서 있느냐. 어저께 바람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광풍같이 불었잖아요. 뿌리가 든든한 이 나무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때로는 가지가 찢어 떨어져가는 아픔도 있지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데 뿌리 박힌 나무는 쉬 넘어요. 기도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간구하는 자 되어야 됩니다. 그 바람과 환란 가운데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저리 치우치는 게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니다. 이게 고독하고 외로운 자, 환란을 위한 예수님의 처방전입니다. 여러분, 약국에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으면 꼭 처방전 받잖아요. 약국에 내야만 약이 주어지잖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외로움과 고독, 그리고 평안이 사라진 삶, 그리고 환란을 위하여 내 인생에 바람 부는 삶,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예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환난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기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자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깊이 내서 맑은 가
땅 위에 허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우리 두 손 들고 평화.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화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 사라질 평화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우리 안에 영원히 있을 평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안과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나서가는 이 환난의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주시는 위로와 더불어 참된 평안을 허락하는 저희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환난의 문제들을 이겨 승리케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환난의 것들이 다 주의 주시는 평안을 인하여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들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속히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지는 역사가 있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의 주시는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평안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 기도는 꼭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성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남교회 오늘도 함께 더불어 이 호렙에 올라온 줄 믿습니다. 북교회 성도님들, 동탄의 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든 이 교회들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게 하시고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전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지성전들이 더욱더 부흥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전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남교회 성도님들, 북교회 성도님들, 동탄교회 성도님들 합심하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는 이 아침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른 후에 우리 지성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아뢰고 주의 놀라운 은혜와 주시는 축복 가운데 오늘 한날의 삶도 평안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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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불안과 염려와 고독과 외로움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환난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절지부심하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